87년 1월부터 6월까지 심장마비? 22살짜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 체인 리액션? 이게 실현이 될까?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에 힘을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1987에서 87학번 신입생 연희 역을 맡은 김태리입니다. 1987년 가장 뜨거웠던 그 해를 기억하시나요? 1987년의 그들이 2017년에 우리들에게 오기까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은 굉장히 다큐스럽게 핸드헬드에 기반한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룩과 점점 더 많은 인물들이 쌓여가면서 드라마틱한 카메라 움직임 캐릭터들의 감정으로 어떻게 더 들어갈 것일까 망원 줌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 또는 접사 렌즈를 통해서 카메라가 그냥 물리적으로 어떤 대상에 가까이 가는 것 김우영 촬영 감독은 배우의 호흡, 눈빛 하나 카메라로 연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또 다른 명배우랑 같이 작업하는 우리 촬영 감독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촬영이 들어가기 전에 저는 연희의 방을 구경했는데요 1987년은 제가 태어나기 전이라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실제로 이 세대가 아니지 많이 많이 봤었었죠 저는 CD, MP3 세대였는데 나온다 말로만 듣던 마이마이를 실제로 보니 너무 귀엽고 재밌더라고요 이 장면 촬영할 때 최루탄을 처음 봤어요. 정말 깜짝 놀랐고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실제로 그 시절에는 시위도 많았고 최루탄이 터지는 일도 잦았다고 해요. 1987년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가볼까요? 87년도 자료를 엄청나게 받았었어요. 30년밖에 안 된 이야기거든요. 기억하고 있는 그 시대를 영화적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최대한 가깝게 하기 위해서 가짜라는 요소는 다 빼고 시공을 했던 것 같아요. 젊은 학자 영화상에 설정된 날에 똑같이 맞춰서 그때 당시 있었던 사건을 쓰기도 하고 지금 이런 작품처럼 완벽한 고증을 한 작품은 크게 없었어요. 영화에 나오는 어느 한순간 한순간이라도 마음 가짐 상태부터 진짜여야만 하는 강박처럼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정말 우리가 있는 것처럼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감독님은 계속 원단 많이 보셨어요. 우리한테는 30년 전이지만 그 당시엔 새 옷이었잖아요. 그때 사진하고 똑같은 상태를 감독님 원하셨고 윤석 선배님이 우리가 찾을 수 없었던 사진을 어느 날 들고 와가지고 그 인물이 어떻게 살았고 그 배경이 어떻게 됐고 그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가 아니라 이 인물의 본질이 무엇인가 찾아내고 동화되고 진짜 인물로 연기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1987을 통해 정말 많은 선배님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모두 한마음으로 의미 있는 이 영화에 참여하셨는데요 지금부터 1987석 배우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대공수사처 박처장 역의 김윤석 선배님 단순한 나쁜 사람으로만 치부를 해버리면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윤석 선배님은 완전 백지에서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속에 무엇이 뿌려내려 있을까 이 인물은 본질이 무엇일까 외형도 실존 인물에 가깝게 우리가 만들어보자 어떤 디테일을 갖고 있을까 굉장히 복합적이면서 미묘하고 뒤틀려 있고 뱀파이어였어 뱀파이어 히스토리와 폭과 두터움을 갖고 있는 캐릭터여서 더 무섭게 느끼시지 않으실까 영화 속에서 선배님의 강렬한 존재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서울지검 최검사 역의 하정우 선배님 브레이크를 거는 인물이기 때문에 무겁다기보다는 좀 더 가볍게 럭비공 같은 드라마적 재미를 주는 모든 것도 이렇게 핥아먹는 식이면 어떤 핵심 코어는 잘 잡고 있으면서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는 배우여서 이 캐릭터와 너무 잘 맞았던 것 같고요 마음속에 오케이가 있지만 매번 할 때마다 새로운 거를 보여주시니까 꺼낸다 그래서 착착하니까 착착 그 맛을 너무 잘 살린 것 같아요 재밌네요 특유의 자유로움과 시원시원함이 섞인 선배님의 연기 기대되네요 우리 삼촌 교도관 한병용 역의 유해진 선배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움을 주고자 하는 양심을 갖고 있는 보통 사람을 대변하는 이 캐릭터가 너무 중요했거든요 고모님입니다 고모부요 저때 목소리가 잠기더라고요
아니, 정착할 때 써대면한 게 없이 어, 다이제스트 괜찮은데 83년부터 어, 맞아요 맞아요 건강 다이제스트 작은 디테일까지도 진짜로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얼마나 놀라운 배우인가 오케이 저희 오케이요 됐으면 좋겠다 저와 선배님의 케미도 기대해주세요 87학번 신입생 연희 역할의 바로 저 김태리입니다 연희는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고 너무 복잡했어요 매 순간 순간이 큰 일을 겪게 되잖아요 이 모든 감정들 진짜 감정이어야 되고 드라마틱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많은 감정들이 계속 몰아닥치는데 그걸 어떻게 가능할까 진짜를 찾아가다 보니 힘들었을 거예요 눈팔 정도만 돼서 보면 괜찮겠다 싶었는데 테리가 한 더 앞에 게 너무 좋아서 테리 씨는 진짜 감정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생을 담당하셨죠 대공수사처 조번장 역의 박희순 선배님 센 캐릭터고 악역일 수 있는데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을 괜찮아? 굉장히 잘 해내는 알겠습니다. 복합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갔다 왔어요. 한 신도 쉬운 신이 없어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그 갈등을 밀도 있게 표현하려면 쉽지 않았던. 열정적인 기자, 사회부 윤 기자 역의 이희준 선배님. 정의의 사도 기자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똑같은 인간이었고 평범한 기자를 하고 싶었어요. 실제 윤 기자님이 쓰시는 기사를 많이 읽어보고 아 왜 진실 보세요! 더 놀라는 거? 이런 일이 있다고?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살아있는 진짜 기자 같은 그런 느낌을 잘 살려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경구, 김의성, 문성근, 김종수, 오달수, 우현, 고창석, 유승목, 조우진 선배님까지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었습니다. 30년 전 굉장히 용감하고 치열하고 멋있었던 분들이 많았던 때가 있었어요. 1987년을 사셨던 많은 분들에게서 또 다른 용기와 희망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뜨거웠던 그해 1987이 2017년에 우리들에게 오기까지 못다한 이야기는 극장에서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87학번 신입생 연희 김태리였습니다.